우리 주식시장이 지난 블랙먼데이의 공포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란 우려가 연착륙 기대로 바뀌는 가운데 9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 달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흐름을 바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그동안 전 세계가 미국 물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좀 물가 걱정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1% 올랐습니다. 네. 시장은 원래 0.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또 잠시 뒤인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은 전월보다 0.2%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석 달 연속으로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예상치 밑으로 나온다면은 다음 달 있을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현재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아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런 변동성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 향후 상승폭이 커질 경우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강도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이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반문도 있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불안감은 여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은 기술적 반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보통 낙폭의 30에서 50% 정도 반등을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 주식시장도 이달 초에 저점을 찍고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했습니다. 지수가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무엇보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증권업계는 당분간 지수가 널뛰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물가가 안정화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커져서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금리 인하를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 깊이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은 그 골이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채권 트레이더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FOMC 구성원들은 중립금리를 연 2.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채권 트레이더들은 1년 후에 기준금리가 약 연 3%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선물이 중립금리보다 낮게 되면은 향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뜻인데요.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달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 강도나 깊이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와 그리고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밤 7월 CPI 발표에 이어서 내일은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잭슨홀 미팅인데요. 잭슨홀 미팅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주목해서 볼 부분은 미국이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에 나설지 이렇게 향후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뜻하는 피벗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일본의 긴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신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얼마 전 이 결제 취소 사태로 난리가 났었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당분간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이건 왜 중단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오늘 이제 19개 증권사가 16일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미국 대체 거래소 사정으로 주간 거래를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건데요. 네. 미국 주식 주간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학개미가 우리 시간 낮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0분까지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이 주문을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 대체 거래소인 블루오션에 전달을 하고 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현재 19개 증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루오션은 아시아 주식시장이 폭락한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된 주문을 모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9만 개 계좌에서 6,300억 원어치 주문이 없던 일로 됐고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정규장이 개장한 이후에도
주식 매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블루오션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미국 주식 주간거래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체거래소라는 점입니다. 이번처럼 블루오션의 거래 체결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언제든 주간거래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또 증권사와 투자자 간 보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